당신을 만나는 길 그대 없이 또 그대와 밤새워 얘기를 해 오늘도 맘도 아직은 어색한 말 내 가슴속에 접어놓은 메아리 같은 너 이젠 조용히 내 맘을 들여요 다시 창가에 짙은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마음이 편해
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엔 돌아와 다씩 씩하게 지쳐도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회사 줄게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동양인 최초 영국 웨스트엔드 레미제라블 주연 뮤지컬 배우 전나영 씨입니다.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뮤지컬 배우 전나영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얘기해 주세요. Hoi, ik ben in Nederland geboren en ben ik hier een musical ster. 네, 그래서 부모님은 네덜란드에 계시고 거기에서 자랐는데 자라면서 항상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공연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네, 네 판틴 역으로 영국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오, 네. 야. 아까 저 안신혜 씨가 얘기했는데 네.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굉장히 어려운 노래인데 네. 이걸 음도 음이지만 이제 한국말로도 정확히 다 표현하셔야 됐었거든요. 한국어로 노래를 오늘 세 번 네. 네, 해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언어마다 다 입 공간을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좀 바뀌면서 그래서 쉬운 언어로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똑같은 테크닉을 사용하는 거죠. 아, 언어에 따라서 좀 네. 달라지는군요. 네네네. 와. 영어나 네덜란드어가 더 편하긴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어, 한국어가 저에게 마음에는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아, 오늘 가면 이름이 좀 어려웠어요. 회사 줄게와 회사 줄게. 네. 거기서 이제 제목 이름 어렵지 않았습니까? 네, 좀 어려웠어요. 저는 교포라서 뭐 띄어쓰기도 진짜 어렵고 네. 최근에 리딩 공연을 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사 중에 막 나가네라는 대사가 있었는데 막 나가네? 네. 막 나가는구나 이런 말이
근데 읽으면서 저는 막 나가네라고 제가 읽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막 웃었거든요. 근데 네. 저는 왜 그게 왜 웃기지? 그랬는데 다른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걸 네. 배웠습니다. 아, 정말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나영 씨인데요.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활발하게 뮤지컬 공연을 계속 하고 싶고 저의 음악과 뮤지컬의 열정, 사랑을 어린 친구들한테 더 나누고 네 가르치고 싶기도 합니다. 네. 예. 예. 아, 멋지다. 대단한 배우 한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언어를 뛰어넘어서 예, 노래로 큰 감동을 선물한 뮤지컬 배우 전나영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